행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림막 양 옆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한의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PI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의 로고와 상징 깃발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와 참석자께서 가림막을 걷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결의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참석자께서는 끈을 천천히 당겨 가림막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쭉 잡아주세요. 쭉 잡으세요. 뒤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점퍼를 벗고 백드롭 앞에 서서 새로운 로고를 품은 유니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하고 외치면 참석자 모두가 화이팅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저도 참석해서 사진 하나 더 찍겠습니다. 민주당!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민주당 로고와 상징색에 대해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로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대 50으로 있던 것에서 민주당이 크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민주당을 크게 부각하였습니다. 2024년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을 강조하였습니다. 당 심벌, 미음을 대신하여 사용할 삼색 깃발은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 가지 가치,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미래가 죽어가고 희망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로고 변경은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가하였습니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명의 연속성을 가졌고 기존 사용하던 여섯 가지 색깔을 압축하여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하였던 분들이 글씨체와 디자인을 제작 자문하여 감성적 연속성을 가졌습니다. 변화된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에 대한 시대정신을 담아 민주당을 크게 부각하였고 압축된 세 가지 색깔의 삼색깃발에 민주, 미래, 희망이라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화면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로고와 상징의 변화는 민주당 변화의 첫 시작일 뿐입니다. 흔드는 바람에 큰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국민을 위해 진화하고 시대의 소명을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 로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PI가 새로 만든 PI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또 당연히 가야 될 이 책임을 벗어나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 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저출생입니다. 오죽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자녀 출산의 인간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PI와 새로운 로고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또 상황이 엄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로고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